이어서 차기 정부의 코로나19 정책 짚어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첫날부터 가장 먼저 살필 현안으로 코로나19를 꼽았는데요. 당장 대통령 인수위 단계부터 코로나 문제를 논의할 특위 등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 기간 내내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날을 세웠던 윤석열 당선인. 50조 원을 마련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1,000만 원씩 기초지원금이 나가고 거기에 더해서 실질 손해를 보상해 드려야 한다는 당론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제출했던 10대 공약 첫머리 역시 코로나19 극복이었습니다. 확실한 손실 보상은 물론 긴급 구조 프로그램 가동, 대통령 직속 코로나19 긴급구조특별본부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당선 첫날 인사를 통해서도 시급한 현안으로 코로나19를 꼽았습니다.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고 미래의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당장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코로나19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특위 등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를 전부 경제 문제, 또 방역 문제, 보건 문제, 의료 문제를 전부 종합적으로 다룰 인수위 내 조직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선 충분한 재원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과의 협치가 윤 당선인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